남편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남편복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도 나와 있어. 사주를 타고 났는데 만일에 이제 상대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할 거 아니야. 그거 양가를 갖다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게 척척척척 잘 진행이 돼. 남편이 자기를 갖다 사랑하고 또 그 가족이 좋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까지 말하자면 남편이 내 와이프뿐이 없다 이렇게 의외하면은 거기 이제 주변에 뭐 시부모라든지 동기간이라든지 뭐 삼사촌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뻐하고 귀여움을 받고 뭐 실수를 해도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미움을 받고 남편복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잘해도 욕을 먹고 내가 뭘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해도 투정을 잡고 이래갖고 자꾸 시비가 붙어. 부부가 자꾸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거는 이제 남편 복이 없고 둘이 연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재물복도 생겨. 또 자손. 자손도 또 끔찍이 잘해. 부모한테 잘하고 커가면서도 잘해. 형제들도 그러고 하다못해 뭐 쬐끔한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유별스럽게 그냥 병원에 가야지 되고 뭐 해야지 되고 그냥 막 저기 공주 갖다 모시듯이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남편 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게 우냐. 자기가 복이 있으니까 또 남편 역시 여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남편 복과 여복과 같이 있으니까는 같이 궁합이 맞으니까 그게 이제 성사가 되겠지. 그래서 힘든 고비 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같이 이제 받들어주고 물건 하나를 사도 서로가 의논을 안 해도 아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모든 게 일살적으로 척척척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것도 싸우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건 남편 덕이 없고 둘이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진짜 남편 덕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재물도 늘고 부모님들 자손들 하다못해 그냥 해외 갔다 여행도 다니고 이래가면서 그런 일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친구들까지 또 좋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삼합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복 중에서도 진짜 천복이지. 천복이지. 이렇게 복을 다 가질 수 없는 거지. 이 복을 이제 계속 잘 누리면 이제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복이 없는 사람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은 부모 덕도 있어. 부모 자식 덕도 있어. 근데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은 부모 덕도 없고 자손 덕도 없어. 하물며 이제 부모 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나 혼자서 열 사람을 벌어먹여 살려야지 돼. 죽겠다고 힘들어서 하는데 돈은 많이 모아서도 물거품으로 다 없어져 버려. 진짜 미쳐 그치? 여지껏 내가 살아서 뭐를 했나. 솔직히 내가 이 대단한 거는 뭐 누구를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가서 저기 장유정 씨 를 보면 부모 덕이 없어. 부모 덕 없잖아요. 동기간 형제도 덕도 없어. 솔직히 그건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남편 복이 있고 덕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여자 복이 있고 어떤 고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자리를 남편이 채워주고 장녀씨 힘든 거를 남편이 다 저기에서 주잖아. 그래도 남편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 거야. 장유정 씨가 사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네. 그거나 똑같은 거야. 내가 또 장유정 씨를 또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칭찬하고 싶어. 진짜 칭찬해주고 싶고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뜻 생각나는 게 이분들이 생각나서인 거지 다른 적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 덕 있는 분들 더 남편들한테 더 잘하세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 꾸미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